Stalker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올해는 월드컵으로 인해서 대한민국 짜자자자 2002년 월드컵 아무 사람 없지? 그래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이 살짝 앞당겨졌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오씨와 함께하는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추가 25% 할인 쿠폰과 함께합니다. 또 제가 눈을 빠지게 예쁜 제품들을 좀 찾아왔으니까요. 제가 블프 때 추천하는 아이템들 보러 가실까요? Stalkers. 첫 번째 룩은 좀 깔끔 담백하면서 직장인분들, 뭐 학생분들 다 어울릴만한 룩을 준비를 했는데요. 겨울 시즌 셔츠도 추천해드릴... 쓰지 마. 겨울 시즌에도 활용하기 좋을 예쁜 셔츠를 찾아달라고 해서 찾아본 제품인데요. 발루트의 체크 셔츠입니다. 코튼백 셔츠인데 바스락 차갑게 느껴지는 셔츠가 아닌 살짝의 텍스처감이 들어간 체크 셔츠로 팔에 닿는 느낌이 FW 시즌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네이비 그린 체크에서 오는 클래식한 무드도 굉장히 만족스러웠습니다. 그 위 아무래도 추우니까 레이어링 할 만한 셔켓을 찾고 있었는데 서스테인 제품이 눈에 들어왔어요. 밀리터리 패드 자켓 모티브로 아우터의 이너용으로 나중에 날씨가 따뜻해지면 아우터로 활용하기 좋을 것 같더라고요. 기장감이 딱 요즘 많이들 구매하실 오버사이즈 셔츠랑 레이어링을 했을 때 그 셔츠 레이어링 룩이 너무 예쁘게 돼. 코튼 나일론 소재감이라서 매트하면서 바스락거리는 촉감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퍼티그 팬츠를 찾았는데 쏘신 제품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탄탄한 원단감에 개인적으로 컬러감이 굉장히 오묘해서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레이 컬러감에 브라운 한 바구리 너무 이쁜 거야. 그리고 왼쪽 허벅지에 추가로 아웃포켓이 들어갔는데 요 디테일도 마음에 들었고요. 여기에 슈즈를 고른다면 저는 또 편해야 되니까 스니커즈를 찾았는데 요거 할인받아 오고 싶었습니다. 길프의 체스터 레트로 스니커즈인데요. 요 스니커즈의 하이라이트는 키 높이에요, 여러분. 폭신한 키 높이가 무려 4.5cm. 나 이거 신으면 171.5야. 두 가지 컬러웨이로 하나는 제가 좋아하는 그 누리끼리한 컬러감. 가죽이 정말 만족스러웠는데 엄청 매끈하면서 부드럽고 유연해서 신자마자 처음부터 착화감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물론 기본도 좋지만 이렇게 스웨이드가 들어간 컬러 포인트 스니커즈, 스웨이드가 포근하기도 하면서 분해도 나기 때문에 이 제품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방금 추천드린 제품 컬러웨이가 두 개씩 나와가지고 이렇게 두 가지 착장으로 다른 컬러들도 보여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본 살짝 클래식하면서 프레피하면서 캐주얼한 무드의 이 옷에 입을 아우터도 골라왔는데요. 불픈데 아우터 세일 많이 했겠지? 깔끔한 게 중요하다 싶으면 패딩 얹어주시면 되는데요. 스포티한 무드에 패딩은 싫다 하신다면 요 쏘신 제품 추천드릴게요. 겉감이 굉장히 매트한 나일론을 사용해줘서 반짝임이 전혀 없었습니다. 블랙 컬러이지만 실물을 받아봤을 때 물 빠진 블랙 차콜 컬러감에서 오히려 좋았어. 하이넥 스타일이 아니라 카라 형태로 되어 있어서 좀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것 같았고요. 구스 다운의 나일론 100이면 불프 할인가? 나쁘지 않아. 한 가지 아우터만 가져가면 아쉬우니까 코트도 준비를 해봤는데요. 말렌의 더플 코트. 말렌 특유의 루즈한 더플코트 실루엣을 좋아하시는 팬층들이 많더라고요. 뉴 컬러로 오트밀 컬러가 나왔는데요. 기존 말렌 코트보다 원단감을 업그레이드 하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격은 똑같아. 거기다 불프 할인까지. 어두운 코트만 고집하지 마시고 제가 캡틴 선샤인의 크림 오트밀 컬러 더플코트를 봐가지고 너무 이쁜 거야. 근데 가격이 300만원인데 뭐 요거 한번 입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포근해 보이고 너무 귀여워 보이거든. Stalkers. 다음 룩도 셔츠를 활용한 캐주얼 룩을 준비해봤는데요. 제가 착용하는 제품으로 문의를 많이 주시게 이때다 할인받아와야겠다 해서 준비했습니다. 벨디오에서 나온 이 체크 레이온 셔츠가 너무 찰랑찰랑거리고 이렇게 야들야들 찰랑찰랑하면 허리에 묶고 뭐 이런 연출하기 너무 좋아. 워낙 만듦새 하나는 끝내주는 벨디오이기 때문에 퀄리티는 말해 뭐합니까? 할인받으면 좋은 거지. 레이온 셔츠만 달랑 입긴 추우니까 그 위에 입어줄 집업도 준비를 했는데요. 밀로의 프레즐 니트 집업이에요. 케이블 짜임, 입체적인 짜임이 들어가주는 니트는 실제로 조금 더 도톰해지기도 하고 시각적으로 포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제품이 브라운 컬러웨이가 너무 이쁘게 나와서 추천드리고 싶었어요. 올 비스코스 나일론 아크릴 혼방으로 니트를 처음 접해보시는 분들도 너무 까슬하지 않게 입으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 입을 팬츠로는 불프 할인데 뭐 받아오지 할 때 떠오른 거 포트너스. 정가가 비싸니까. 정말 실제로 제품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정말 만족스러워하시는 팬츠가 바로 포트너스 데님인데요. 원단감이 부드럽고 유연해서 굉장히 만족스러운 데님입니다. SS 시즌까지 입을 수 있는 이 블루콘 와이드 팬츠. 너무 와이드하지도 않고 너무 좁지도 않은 적당한 걸로 원단감이 좋고 은은한 워싱도 이쁘고 할인가가 진짜 좋아. 그리고 신상도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서 하나 더 준비를 했는데 투톱 텍스처 팬츠. 포트너스 인기템인 투톱 팬츠를 원단감만 변화를 줘서 나온 제품인데 원단감이 오묘해요. 뭔가 크링크링 들어간 것 같은 면서도 뭔가 포근하면서도 부드럽고 여기에 매칭되는 셋업 자켓도 나오니까 만약에 니트 집업은 싫다, 자켓 걸치고 싶다, 미니멀하게 좀 차려입고 싶다 하신다면 이것도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그리고 이 두 룩에도 스니커즈 신어주면 끝!
그래서 요 룩에 얹을 아우터들 두 종류 또 준비를 했는데 소신의 구스다운 더플 패딩. 제가 요 패딩을 골라온 데는 이유가 좀 다양하게 있는데요. 일단 구스다운의 롱 패딩인데 가격이 좋아. 거기에 피치 스킨이라고 제가 몰스킨, 두더지 가죽 같은 그런 포근한 코튼류를 좋아하시는 거 아시죠? 요것도 원단에 피치 가공을 해서 살짝 기모를 일으켜주는 건데 막 눈으로 기모감이 보일 정도는 아니야. 그냥 살에 닿는 느낌이 포근한 정도. 그래서 정말 포드라운 느낌의 롱 패딩입니다. 그리고 더플 코트 디자인은 귀여운 뽀짝하기까지 해. 그래서 캐주얼하게 입기 좋은 포근한 패딩이어서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셋업 룩에 얹을 아우터로는 너무 캐주얼할 수 없잖아. 셋업까지 차려입었는데. 그래서 코트를 준비했죠. 좋은 원단감 만듦새에 할인 가격이 좋은 제품으로 골라왔어요. 퍼스트 플로어의 수티인 카라 플리츠 코트입니다. 울 90 캐시 10으로 원단감이 진짜 분해가 나요. 앞쪽으로는 새딘 슬리브가 살짝 드롭되게, 뒤쪽은 레글런 슬리브로 굉장히 깔끔한 디자인이에요. 요 코트는 뒤태가 진짜 이쁜 코트인데 플리츠가 탁 가운데에 접혀있는데 그래서 막 걸어다닐 때 그게 너무 이쁜 거야. 그 위에 스트랩 디테일까지는 이게 진짜 이뻐. 그래서 내가 보기엔 단정해 보이지만 멋진 디테일을 뽐낼 수 있는 코트로 추천드려볼게요. Stalkers. 마지막 룩은 헤이 동년배 친구들 혹은 30대, 나도 이제 그 30대인데 뭐 30대 분들을 위한 룩을 준비를 했는데 클래식한 맛이 느껴지는, 그렇다고 해서 어린 친구들이 이렇게 입지 말라는 법은 없지. 어 자식 좀 일찍 치네. 불포 할인의 니트 추천을 한번 해보자 해서 준비한 솔티의 모크넥 니트예요. 폴가먼츠 니트로 실루엣이 이쁘고 시접이 없어서 편한데요. 나일론 폴리 소재로 모크넥을 울로 만들었을 때 좀 더울 수 있는데 이 제품은 얇고 덥지 않을 제품이에요. 터치감은 면 니트처럼 매트하고 바삭한 터치감이 때문에 엄청 거슬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지는 체드프롬 바지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려보고 싶었어요. 궁집자님이 엄청 좋아해. 쓰리턱 컴피 팬츠로 이름을 정말 적당하게 지었어요. 컴피. 엄청 편하더라고요. 티알 소재로 찰랑이는데 살에 닿는 느낌이 포근해요. 그리고 원단감 자체가 예뻐서 롱한 기장감에도 곱창지게 입는 게 정말 예쁘더라고요. 굳이 수선하지 마세요. 진짜 편한 슬랙스, 가격과 편한 슬랙스로 한번 추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뭔가 허전해 이럴 때 앞서 보여드린 델디오 셔츠를 빼꼼해가지고 레이어링하는 것도 추천드려요. 슈즈로는 아까 추천드린 스니커즈도 가능하고요. 니트 컬러가 예쁘기 때문에 이것도 두 가지 컬러 모두 보여드립니다. 자, 요 마지막 룩들에 얹을 아우터들로 뭐를 준비했냐. 아까 수티엔 칼라 플리츠 코트 아더 컬러가 있어서 요것도 한번 준비를 했는데요. 머쉬룸 베이지 톤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겨울 시즌에 이렇게 화사한 코트 입으면 분해도 나고 포근해 보여. 특히나 안에 컬러 포인트 니트를 입으셨다 하신다면 밝은 코트 한번 추천드려볼게요. 마지막 아우터는 리슈의 해링턴 울트라 스웨이드 자켓인데요. 울트라 스웨이드라고 해서 초극세사 섬유 신소재인데 마치 스웨이드처럼 보이고 부드럽지만 바스락은 아닌데 바그락거리는 느낌입니다. 클래식한 해링턴 자켓을 모티브로 여유로운 실루엣에 적당히 짧은 총장으로 레이어링이 참 이쁘게 될 것 같았어요. 딱 좋지. 게다가 안쪽으로 압축 충전재까지 넣어줘가지고 겨울 시즌까지도 조금 따뜻하게 입으실 수 있다. 요 자켓을 동년배 분들, 30대 분들에게 토즈 감성으로 한번 맛보세요 라고 추천드리고 싶네요.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OCO와 함께한 스토커즈 25% 할인 쿠폰과 함께했는데요. 나이스. 제가 추천한 제품들을 꼭 이렇게만 입으셔야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품 하나하나 보면서 만족스러운 제품이 있다 하시면 불프 25% 할인 쿠폰을 녹여서 현명한 소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추가 25% 할인 쿠폰은 11월 14일 자정까지 사용 가능하고 제가 추천한 제품 외에도 사용 가능하니까 천천히 둘러보시면서 현명한 소비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다음에도 휘뚜루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세일 좋아. 돈 묻는 기분이야. 하지만 돈은 쓰는 건데, 그지?